안녕하세요. 박병기 교수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두 가지, 네 가지죠. 네 가지 지능 중에 두 번째 지능을 소개할 예정인데요.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다뤘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지난주 내용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지난주에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파괴적인 혁신이 일어난다. 파괴적인 혁신. 폭발적인 혁신이 일어난다. 왜 그랬나요? 인공지능, 또 3D 프린팅, 또 뭐가 있었죠?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 기술. 이런 것 때문에 이 사회가 파괴적으로 혁신이 일어난다. 우리가 도무지 쫓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산업의 발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인간이 무엇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가 필요하다고 이 책의 저자 슈왑이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는 상황 맥락 지능.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 상황 맥락 지능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정서 지능, 그리고 세 번째는 영감 지능, 네 번째는 신체 지능. 그래서 이네 가지 지능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파괴적인 혁신이 일어나는 시대에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 상황 맥락 지능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어떠한 생각이 드세요? 상황 맥락 지능. 영어로는 contextual이라고 하는데, 상황 맥락 지능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총체적인 지식입니다. 총체적인 지식. 즉, 각 분야, 종교, 사회, 정부, 정치, 경제, 각 분야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대화하고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이 총체적인 지식입니다. 그 총체적인 지식, 상황 맥락 지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네트워크라고 말했습니다. 휴먼 네트워크.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서 계속 대화하고 정보를 교류하고 나누는 그런 네트워크. 그 휴먼 네트워크를 잘 갖는 사람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좋은 리더, 좋은 섬김의 리더가 될수 있다고 지난주에 나눈 바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두 번째 정서 지능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4차 산업혁명, 이책 기억나시죠? 4차 산업혁명 책에 254페이지에 보시면 정서지능이라고 나옵니다. 이 정서지능은 이 지식, 아는 것과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서지능, 그리고 이 알고 있는 지식, 그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야, 잘 합해져야, 잘 믹스되어야 우리가 좋은 리더가 될수 있다고 이 저자 슈왑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정서 지능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잘 연합해서 힘을 합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능력,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능력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것을 갖게 된다고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라는 것은 자기 인식, 영어로는 self-awareness. 두 번째는 자기 조절, self-regulation. 세 번째는 동기 부여, motivation. 네 번째는 감정 이입, empathy. 다음으로 하나 더 있는데요. 사회적 기술, social skills. 예, 이러한 것들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정서 능력, 정서 지능이 있어야 되는데, 한 예로요, 누군가가 아픔을 겪었습니다. 누군가가 기쁜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에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는 것,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 시대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에게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말 필요한 두 번째 정서 지능, 그러한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정서 지능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눴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영감 지능에 대해서 공유하고 설명드리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을 읽어오시고요. 책을 읽음으로써 또 이해가 더 넓혀지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